시작하겠습니다. 새로운 공간이네요. 네, 국대학교 조명실입니다. 전파 프레이 그라운드. 네. 한마디로 외부의 전파 간섭 없이 마음대로 자유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전파 실험실이 되겠습니다. 과학기술정통부의 사업으로서 저희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, 충북대학교와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3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총사업비 63억 원을 포함해서 12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. 특별히 이 사업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저희 충북에 오기까지 저희 변재일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. 우선 안 오셨네? 못 오셨나? 우리 저 이장수 위원님도 항상 옆에서 저희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. 네네. 보통 우선 이런 어떤 차폐 시설은 국제 규격에 합당해야 됩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율주행 주행 기기들이 마음대로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또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. 네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지원, 시제품 제작 지원, 또 그것에 대한 신뢰성 확보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장비를 이용한 인력 양성인데 지역 기업에 있는 기술 인력을 포함해서 학생 우리 저 변 의원님 오셨습니다. 변 의원님께서 이 과제를 처음부터 예산 따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저 공모 사업을 갖다가 충북도 하고 협력해서 고생하셨어요. 그냥 이미 다 하셨어요. 우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특히 국내에서 가장 규모 있게 가장 큰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시험시설인 겁니다. 국방시험시설로서는 이 정도 규모가 있지만 민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험시설로서는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업 지원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표준화, 그 다음에 인력 양성, 이런 어떤 모든 시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특별히 저희 충북은 초기부터 수송기계 부품 산업을 지역의 어떤 주력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어떤 그 일환으로 각종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특히 이 오창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어떤 중심지가 되겠다 해서 이따 보실 이 자율주행 이 시트랙 안에 이 시설을 유치하게 됐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시트랙과 함께 정말 이 개발 제품에 대한 시험과 함께 원스톱으로 전체적인 시험을 자율주행에 관련되고 무선 시험에 관한 시험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건축 조감도가 되겠고요.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평면도 지금 들어오는 입구 그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. 한 28m, 44m, 한 37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요. 여기에는 각종 이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모든 통신기기들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험 장비들이 구축이 되겠고 이 안에서 드론도 띄울 수 있고 UAM도 와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이 되겠다 하겠습니다. 각종 장비와 함께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5월 달에 이제 준공할 지금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. 건물이나 인프라나 다 됐고요. 이제 이거를 위한 어떤 신뢰성, 시험평가, 어떤 프로시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가 앞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제 방문해주셔서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는 외부 전파가 완전히 차단되는 그렇습니다. 네네네. 근데 실제 이제 현실 공간에서는 수없이 많은 전파 방해들이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요거는 초기 그 실험에 사용되는 거겠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개발된 제품이 외부의 각종 라디오파, TV파 이런 간섭 없이 각 주파수별로 혼선 간선이 얼마나 일어나느냐, 또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얼마만큼 저항하느냐, 특히 EMP를 포함한 외부의 어떤 그 전파에 여러 가지 그 해로가 되는 그런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철판으로 차폐한 그런 시설을 만들고 또 이 안에서 발생된 전파가 결국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흡수체로 지금 이렇게 다 지금 돼서 일단 문을 닫으면 모든 휴대폰이나 모든 통신기기는 다 블랙아웃이 됩니다. 그 정도까지. 네, 그렇습니다. 실험할 필요는 없겠네요.